사바세계는 어차피요, 힘센 고등 침팬지들의 가축장입니다. 여러분 낄 틈도 잘 안 줄 거고요. 뭐 말로는 여러분들을 위한다고 하겠지만 별로 여러분한테 관심 없을 거예요. 자기 팬들이나 자기 무리에 자기를 지지하는 가신들이나 자기 권속, 자기 빠들만 챙기지 어차피 여러분이 그쪽에 들어가서 충성하지 않으나 뭔가 간쓸개를 내놓지 않는 한 여러분한테 별로 돌아갈 혜택은 없을 겁니다. 그게 사바세계예요. 소시오패스들이란 그 존재들이 그런 거고 그런 소시오패스들이 리드하는 사회라는 모습은 사회의 모습은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걸 뭐 아무리 한탄한들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이 사바세계의 인과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반야바라밀로 꿰뚫어 보세요. 어디서 시작됐느냐? 왜 이렇게 혈육의 자녀들이 창궐해 있느냐? 하나님 자녀가 뭘 했느냐? 그동안 하나님 자녀들이요 많지도 않았고 모여서 조직화도 안 됐고 팀플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정보 공유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간단한 답은 이겁니다. 사바세계 바꾸고 싶죠. 진짜 불국토 만들자는 게 우리 소망이니까 이 연구도 해야죠. 사바세계를 바꿔놔야 되는데 바꾸려면 간단합니다. 지금 소시오패스들이 차지한 자리를 보살들이 다 차지하시면 돼요.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 요원한 얘기고 가장 간단한 거는 지금 소시오패스들이 잠만 자고 노력해서 차지한 그 자리를 보살이 잠만 자고 노력해서 차지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대통령도 보살이고 민정수석도 보살이고 법무부 장관도 보살이고 검찰총장도 보살이고 그 사람들만 보살이면 나머지 국민들은 덜 보살이어도 발벗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력이 소시오패스는 국민들은 발벗고 잘 수가 없게 됩니다. 간단하죠.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것보단 이게 빠르겠죠. 제발 저기 저 장차관 여기 요직 담당할 보살들이라도 하늘에서 좀 보내줘서 거기라도 올라가겠어요. 근데 보살들이 왔더니 공부도 안 하고 맨 명상하고 있고 이러면 또 나가리죠. 아 이번 판도 나가리겠구나. 명상이나 하고 자기 힐링이나 하고 있으면 중생은 누가 돌봅니까? 꽝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가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거예요. 사바세계를 책임질 각오로 공부할 사람들이 나와라 공부해 이 공부를 해라 하고 대승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소승대승 한 게 아니에요.